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한번 같이 보려고 와봤는데, 여기 아파트는 총 1개동 126세대 20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도 지상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자주식 주차로만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지금 현재 할인 분양을 진행 중인데 약 6천만원에서 호수별로 7천만원까지 할인 분양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금도 뭐 거의 전액 대출까지도 가능하니까 실입주금 적어서 고민하셨던 분들 여기 아파트 저랑 꼭 한번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너무나 좋은데요. 도어 IC 차량 3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초중고 뭐 인근에 다 밀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안역 W역세권인데요. 1호선과 인천 2호선이 다니는데 그런 주안역을 도보 약 7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역 인근에는 식당, 카페, 그리고 극장 같은 여러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는 현재 지금 몇 세대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좋은 층수, 좋은 방향 고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상단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현관부터 꼼꼼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평 사용하는 오늘의 아파트 현관 모습인데요. 좌측에 신발장 총 4칸의 거울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우측은 깔끔한 벽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나와 있고요. 중문 열고 이렇게 들어서면은 복도 공간이 먼저 나옵니다.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도 공간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거실 폭 약 3.9m 사용하시게 되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세대는 14층 모델하우스고 여기는 지금 막힘없는 남향입니다. 여러 가지 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이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월 자리도 뭐 70인치 TV, 대형 TV 충분히 놓으실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바닥재도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 사용했고요. 그리고 소파 자리도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천장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맞은편 주방 모습 보실 텐데 주방 구조는 D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4인용 식탁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긴 아일랜드 조리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도 밥솥 자리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 D자형 구조답게 안쪽까지 여유로운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3구 가스레인지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싱크볼 그리고 양옆으로 조리대 공간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뭐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키 큰 장 하나까지 있으니까 지금처럼 전자레인지나 오븐 두시면 될 것 같고 양문형 냉장고 자리 한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두 대이신 분들은 여기 베란다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 지금처럼 워시타워 배치하시고 한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드시거나 냉장고 한 대 더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거실 옆에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 기본 사이즈는 3m, 2.7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안방 쪽에 넓은 베란다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있는데 드레스룸 앞쪽 공간에는 화장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2단 붙박이장까지는 무상 옵션입니다. 또 여기에 너무나도 여유로운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스템 옷장 두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D자형으로 지금처럼 시스템 옷장만 두르셔도 부부 옷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물 빠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샤워 부스 따로 설치하셔서 샤워 공간 별도로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시 거실 지나서 이제 작은 방들 둘러볼 텐데 작은 방들도 사이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사이즈 3.3m, 2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서재 공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지만 아이들 방으로도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방 사이즈 2.6m, 3.3m 사용하게 됩니다. 중간 방 사이즈로 가족 구성원이 적다면 안방과 가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방이고요. 지금처럼 침대 그리고 옆쪽에 책상 3단 붙박이장 정도 충분히 가구 3종 세트 들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욕조가 지금처럼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거울 수납장에 세면대 선반까지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같이 둘러보았는데 지하주차장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분양가 그리고 전액대출까지 가능하니까 인천에서 집 찾고 계신다면 여기는 꼭 한번 저랑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